굉장히 무거워요. 역시 와우죠. 와는 무겁습니다. 와우, 이거 와이파이가 되나? 와이파이가 이렇게 있지? 와이파이 된다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는데. 네. 자, 얘는 리와라고 해서 안에 인터널 그게 있어요. 서킷이 따로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서킷이 있는데 이거를 조작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와우의 사운드를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이 뒤에를 까서 예, 같이 한번 조작을 해보면서 와우 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우선 무게가 상당하네요. 1.65kg. 와우. 1kg가 넘어, 1.5kg가 넘어요. 진짜 무거워요. 와. 보통 와우, 그래, 시그니처 와우 막 이런 건 되게 무거운데 보통 와우보다 좀 무거워요. 그때 0, 뭐 1.7kg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보통 와우는 1kg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아, 이거 사운드 되게 좋다고, 막, 정말 익스프레션 하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플 색깔. 되게 예쁘네요. 이건 블루로 좀 나오는데, 화면상으론. 얘는 진짜 퍼플입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미션. 미션 엔지니어링의 엔지니어링의 리와 프로. 리와 프로고요. 네. 와이파이는 안 되고요. 네. 와이파이 마크. 뭔가 신세 요즘 시대에 걸맞게 그냥 이렇게 디자인 해놓은 것 같은데 무슨 색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어. 아주 산뜻한 보라색인데, 네 아, 진해 예, 진한 보라색인데, 네. 뭐 보라색으로 보이시지 않은 모니터도 있겠죠? 뭐, 예, 청보라색 청보라색,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그냥 와우죠. 뭐 옆에 부스터 스위치가 달렸다거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레벨 로브가 달렸다거나 그런 게 없고요. 네네. 그냥 인 아웃 네. 9볼트 이것만 있는, 그냥 맞습니다. 너무 너무 네. 와우다. 그래서 자. 저희가 이거 발을 다 뽑고요. 이 뒤에를 백보드를 뜯어놨어요. 이렇게, 깠어요. 예, 이렇게 네. 뜯어놨습니다. 그래서 리와라고 써 있고요. 왜냐면요, 얘는요, 뒤판에, 이 안에 유닛을 보면요, 4 스위치가 있어요. 예, 네 개의 스위치가 이터널 있어요. 스위치가 있는데 네. 그걸로 4개 정도의 와우의 사운드를 낼수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린 사운드를 예. 네, 다시 돌아온 손 와우 시간이 왔습니다. 아우 이거 이거 되게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장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밟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손으로 해보면 알거든요, 대충. 발맛, 발맛. 발맛이 좀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와우입니다. 이게 계속 흔들리네요. 네, 자, 뒤에 우선은 계기판을 깐 거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와우를. 이게 오, 멋있다, 이거. 따라, 예. 오. 이렇게 보시면. 무거워서. 네,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스위치를 변환을 한 다음에, 제가 이 상태에서 와우지를 좀 해볼게요. 지금 자. 다시 끄고. 네. 여기에 보시면요, 굉장히 지금 정확한, 뭔가 뭐랄까. 깔끔하고, 정확한 회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노이즈가 지금 아까 와우를 켰을 때, 보통 화이트 노이즈가 예. 사실 좀 뜨거든요. 근데 얘는 화이트 노이즈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사운드가 너무 깔끔하고요. 9볼트 배터리가 넣어놨으니까 이거 들어가요. 빼볼까요? 아, 이거 빼볼까요? 빼도 소리가 나겠네. 잠깐만요. 아, 또 아, 빼고 빼요. 하겠습니다. 예. 9볼트 배터리 지금 내장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4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작아요. 1, 2, 3, 4. 캡으로 덮여 있는데요. 네. 지금 캡을 빼면 보여요. 이제 인터널 스위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자, 지금 와우를 키고 하죠, 뭐. 아니요. 아니야. 해놓고 그냥. 지금 아 기본 소리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들었으니까 예. 우선 계속 팬더 팬더. 튜니버블 소리입니다. 예. 센톤. 네, 여기에서 1번을 하면요. 톡 이렇게 눌러서 제 끼면 돼요. 예, 예. 이렇게 딱 제끼면은 이게 약간 드라이브 부스트가 돼요. 진짜요? 자.
오, 껄쩍지근해졌네. 약간의 드라이브 부스트가 돼. 네, 그래서 오케이. 디스 드라이브랑 같이 하면요. 네, 좋겠네요. 부스트를 빼면요. 좀 사운드가, 그러니까 네. 드라이브 감이 더 먹인다기보다는 부스트 되는 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밟으면 많이 그쵸, 커지네요. 커져요. 그래서 솔로잉 할 때, 네. 네. 와우 질감을 좀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미드 부스트 느낌이 좀 많이 강하죠? 네. 오케이. 그리고 1번을 끄고 2번을? 자, 2번은요. 얘는요. 좀 따뜻해요. 뺄게요. 이런 사운드에서 좀 부들부들한. 이건 부스트 같은 거 안 되네. 네, 안 돼요. 부들부들한.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번을 해볼게요. 그리고 3번은 로우. 아. 자, 로우입니다. 어, 미치구나. 밑단에 굉장히 로우하죠. 저음을 부스. 자, 이거 끄면 이런 느낌인데 키면 로우가 살아나죠. 좋다. 되게 잘 만들었다. 그쵸. 3번을 끄고 4번은요 이게 가장 노멀한 와우라고 합니다. 와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사운드 메이킹을 하시면 되는데요. 톤도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이 4번 방금 했던 게 노멀하지만, 그러니까 좀 쏘는, 역시 와우의 그런 느낌적인 쏘는 음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카달로그에 보면요, 다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하나 팁을 주자면, 카달로그에 추천하는 와우 세팅이 있거든요. 1번? 1번하고 네. 야, 1번하고 2번하고 4번. 1, 2, 4. 네. 이게 좀 그 강력한 좀 그런 부스팅 효과 나면서 되게 익스프레션한 페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본 와우 중에 조작을 하면서 내가 바로바로 원하는 사운드가 나오는 와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아, 없죠. 옆에 무슨 이렇게 스위치 예. Q값 있고 막 이런 와우들도 있는데 값도 워낙 그 변화가 그 Q값이에요. 그냥. 예, 그냥 별거 아니에요. 예. 그 톤의 느낌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뭐 성격을 캐릭터를 좀 변화시키는 와우는 별로 없는데 얘는 진짜 한 네 개? 다른 와우를 그리고 네. 이거를 섞어서 쓸 수 있고 네. 여러분들 원하는 톤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이제 나중에
뭐 성향이 또 음악적 색깔이 바뀌면 또 다른 와우를 쓸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와우를 좀 사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딱 왕성한 그런 사운드의 와우는 저는 사실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저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인터널 스위치가 스위치. 있어서 하는 조작하는 와우는 있지만 되게 어려웠고 복잡했거든요, 사실. 잘 역과도 별로 별로 없었고. 뭐가 바뀌었는지 귀로도 안 들리고. 근데 얘는 되게 확연하게, 내가 이거 어떤 값인지 잘 몰라도 되게 확연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와우 사운드가 되게 뭔가 변화시키는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배선 누가 했냐? 되게 잘했네. 배선 진짜 예쁘죠. 너무 깔끔해요. 지금 이 납땜이며 이런 게 너무 예뻐요. 계기판도 너무 예쁘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는 다 우선 끄고 그거. 꺼보고, 우선 부스팅을 한번더 2번을 해서 우리 마셔라. 마셔라에 몰려볼게요. 네. 크런치 박스에 몰렸고요. 자, 여기서 1번. 끄면은 이 정도? 근데 좀 부스팅 되는 느낌이 있어요. 좋다. 와,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와우는 거의 만능이에요. 그냥 와우에 이제 절정에 올라와 있는 와우. 진짜. 그러네. 근데 가격이 44만 2천 원. 근데 커스텀 그 와우들도 정도예요. 비싼 거 예. 40만 원 뭐, 초반대. 60만 원짜리 그래요. 60만 원. 맞아요. 그런 와우에 비하면 이거는 깔끔하면서도 그 누군가의 커스텀이 아닌 뭔가의 나만의 사운드를 또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 어우, 잘 좋은 것 만드는데? 같습니다. 예, 되게 좋아요, 이거. 이거 다시 원상태로 해놓을게요. 예. 지금 다 제가. 꺼놓은 상태가 네, 원상태죠? 꺼놓고, 탭을 이제 덮고. 캡을 덮읍시다. 우리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니까. 네, 캡을 이렇게 딱 어우, 이거. 씌우면. 네, 움직임 없이. 좋네요. 딱 좋죠. 엄청 깔끔해. 그러니까. 아, 이게, 자, 회로 이런, 회로적인 모양을 봐서도 그 사운드가 얼마나 깔끔하고 하는지 그냥 눈으로도 눈으로도 솔직히 보여.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딱그 여러분들이 회로의 중요도를 알수 있는 뭔가 그런 와우의 회로도였던 것 같습니다. 노이즈도 없고 참 진짜, 야, 이게 또 너무 잘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미션이라고? 미션? 나이 미션 회사는 엔지니어링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저 이거 처음 하는 그 회사 리뷰인데. 아, 이렇게 또 첫판부터. 이게 야, 이거 대단한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와우만 독일에서 만든.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미션 엔지니어링 INC, 이게. 파텔루마 캘리포니아, 아, 미국에. 메이드 인더 USA. 아, 미국이구나. 독일일 줄 알았어요. 왠지. 회로나 이런 게. 독일 사람들은 이걸 밖으로 꺼내놨을 것 같아요. 아이, 조작도 회로래요? 여기를. 옜다 이러면서 네. 밖으로 봐라. 대단하다. 네. 와, 좋네. 와, 네. 아, 좀 귀를 좀 정화시키는 그런 와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쏘지도 않고, 그리고 하이엔드 게인하고도 너무너무 잘 물리는 그런 와우 사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 시청자 한줄평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 한줄평으로, 잼 페달 이펙터에서 딜레이라마 스프림. 스프림 했었죠, 저희. 네. 거기에 대한 한줄평이었는데요. 파리지앵 님이. 빠르쟁. 비싼 것도 알겠고 좋은 것도 알겠고 비싼 만큼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이리 생각이 많아질까요? 아, 하면서 그렇죠. 통장에 월급이 묻었을 때 묻었을 때. 잼 페달로 지우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아, 아, 나 진짜 그걸 묻었다 그러는구나. 그냥 묻혀 있었는 거야. 어차피 네, 그렇죠. 지워지니까. 통장에. 예. 와, 파리지앵님 굉장히 야, 로맨틱한 그런 기가 막히다, 표현력으로 이거. 대단하네요. 예. 이건 뭐 나중에 한번더이한 줄평을 만나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통장에 월급 묻었을 때 잼 페달로 지워지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네, 깨끗이 지워지겠죠? 네. 네. 싹 사라질 겁니다. 네. 자, 앞에 빠르지 쟁님에게. 이렇게 마이너스 숫자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뭔가 더 생깁니다. 네, 빠링지행님께 선물 드리도록 통장의 하겠습니다. 파형이 바뀌는 거죠. 아, 웃긴다. 네, 쯤페달이 그런 그렇죠. 용도였군요. 월급을 지우는 용도. 네, 한 줄평 주시죠. 그 람보가 하는 말로 하는 거고, 미션 어컴플리시드. 아, 탑 오브 와우. 네. 라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깔끔하죠. 저 와우의 기능 중에 모든 걸다 발라놓은 듯한, 네. 그래, 그막 퍼즈 와우라고 퍼즈랑 같이 달려 있고 그렇죠. 뭐 무슨 뭐 와우라고 볼륨 페달 되고 와우 되고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요. 다, 시험해본 게 예, 다 필요 많았잖아요. 없고 이거면 돼, 이거면. 이것도 통장 월급 지울 예, 만하네요. 이것은 케이크 대 와인 몇대 몇? 짜잔. 오, 8.5. 오, 8.5. 네, 아, 9점 주고 근데 싶은데 조금 그건 좀. 아, 이게 가격을 아무리 배제한다 해도 안 떠나네요. 네, 그렇죠. 442가 안 네. 떠나서. 네, 아, 그래도 기분 좋은 와우 사운드와 함께 했던 미션. 네, 처음 뵙는 회사님이신데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사운드 말고 다른 기여는 어떨까라는 그게 맞아요. 궁금증이 네. 좀 유발되는 회사인 것이 사람들 막 드라이브 막 이런 거 기가 막히게 만들 것 같아요. 어씨, 그것도 어우, 뒤에 까보고 싶어, 막. 예. 뒤에 회로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이거 있는지. 맛들렸으니까 무조건 까게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션은 까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기여와 함께 저희 또 선대 얘기 탐 시작할지 예. 궁금해집니다. 궁금하네요. 예. 미션 시리즈였으면 미션 좋겠네요. 시리즈는 좋겠네요. 예.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한주 동안 평안한 주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